지금 우리 권성동 의원님도 얘기를 하셨고 수많은 의원님들이 얘기를 주신 것 같은데 세 분이 나온 거에 있어가지고 사실 의도를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. 지금 뭔가 해명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여기서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만 하시고 자료는 자료도 없고 지금 제가 휴게 시간에 잠깐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우리 팀원하고 위원표 대표님 지금 이 자리에서는 굉장히 심각한데 앉아 계시는데 화장실에서 대화 나누시는 거 보면 별로 그렇게 안 심각해 보여요. 네? 아니 지금 태도가 지금 문제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. 그리고 아까 조순 의원님이 일찌감치 재무본부장님 배석시켜달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전에 재차 얘기하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왜 두리번 합니까? 예? 아까 분명히 일찌감치 요청을 드렸는데 왜 내가 안 했고 그럼 누가 했어? 얘기한 거에서 책임 안 지십니까? 지금 어떻게 됐어요, 재무본부장님? 연락이 안 돼서요. 저희 직원이 뒤에 있으면은 저기 회의실에 하셔서 뒤에 있는 직원한테 부탁하려고 지금 계속 두리번하고 있었습니다. 지금 태도 좀 진중하게 이거 심각한 사안입니다. 예? 공감하시죠? 죄송합니다. 예. 그리고 지금 MOU 체결한 거 자료 받았는데 우리 저 금감원에서 부침이 경영 개선 계획 이행 실적 보고서 이거 다 공란으로 주셨어요. 이거 없이는 저희가 어떻게 평가합니까? 예? 예, 약간 추가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 아니 드리겠습니다. 지금 얘기하셨지만 이 내용이 있어야지 지금 어떻게 실적이 잘그 이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알수 있으니까 이런 거 주셔야죠. 예,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우리 책임감 조금 가지고 이거 해결될 때까지는 좀 진중하게 국회가 얘기하는 것들을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예. 그 책임감 얘기가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구영배 대표님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이미 다들 중요한 질의들을 해주셔가지고 한번 제가 그외 내용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재를 동원해서까지 책임을 다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 맞으세요? 맞습니다.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얼마 안 돼서 긴급 기업회생 신청하셔가지고 결국은 정부가 도움을 줘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. 그리고 본인이 돕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 Q10 지분을 활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거 맞죠? 그 부분에서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? 아, 얘기를 하세요. 예. 그 저는 사실은 그게 지금 거기 이 사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팀원과 UMF를 합병을 하고 빠른 속도로 구조조정하고 수익을 구조를 만들겠다. 지금 아무도 믿지 않지만은 저는 그 부분에 확신이 있습니다. 그리고 네, 이제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지금 알겠습니다. 근데 안 믿는 분 각사에서는 중에 한 지금 회생 분이 신청을 우리 아직 안할수 제가 지금 없다고. 얘기해 그만 대답하세요. 네, 죄송합니다. 우리 금감원장님도 양치기 소년 얘기가 나오는 정도면은 예? 이거 아무리 본인이 얘기해도 금융당국이 지금 못 믿고 있는 상황이 된거 아닙니까? 근데 여기에서 국민들한테 기사 통해 가지고 사재를 동원해 가지고서는 뭘이 사건을 책임질 것처럼 얘기를 하시면 어떡합니까? 그거 결국 양치기 소년이란 발언이 이래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? 긴급 기업회생 지금 요청하시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건데 정말 의지가 있으시다면 지금 동결된 자산 외에 본인이 갖고 계신 개인 자산 있으시죠? 뭐 개인 자산에 집하고 뭐 통장에 1, 20억 있습니다. 그 그렇죠. 뭐 부분에 아파트 대해서는 지금 70억짜리도 있으시고 뭐그 아내 부분에 되신 대해서는 분께서는 뭐 지금 인도에 또뭐 유지시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 그리고 이후에 이 사태가 종결되고 난 다음에 예? 이후에 사회에 해당하는 만큼에 대해서 환영할 의지가 있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해 보세요. 네, 의지 있습니다. 지금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제가 사실은 뭐이 부분에 지금 이렇게 딱 모든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면 저기 뭐 경영자로서 굉장히 좀 무능했다. 이 부분에 지적하신 것좀100%좀 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.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이 새로운 비즈니스에서 엔트리프리니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전략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너무 좀 저기 사기 내지는 이상한 어떤 의도를 갖고 움직인 것이다. 그렇게 아니 평가해 드릴 수 지금 있습니다. 제가 이미 다 의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선불 상품권 운영한 것도 그렇고요. 지금
대금 지급하는 것도 그렇고 자 그럼 대금 지급부터 일단 말씀드려볼게요. 지금 우리 팀원하고 위메프만 특이하게 타 기업들보다도 대금 지급 기간이 길어요. 그죠? 쿠팡도 그렇고 G마켓도 그렇고 뭐 이틀에서 열흘 아니면은 뭐 한 10일에서 40일 이런데 유독 지금 큐텐그룹에 있어서만 70일이에요. 그죠? 왜 그렇게 긴 겁니까? 아까 얘기하신 대로 대금 지급 받으면은 프로모션으로 쓰신다고 얘기하셨죠. 그것 자체도 문제긴 하지만 그리고 미국의 위시기업 매입할 때 유용한 거 그것도 문제인데 여튼 그거 다 차치하고 100번 양보하고 왜 타기업보다 다 똑같다고 얘기를 하면서 왜 우리 지금 큐텐그룹만 긴 거예요 70일? 뭐 정확히는 국내 그 정상 기준 잘 모르겠지만 본래 쿠팡도 그러니까 도대체 뭘 대답을 하시려고 있습니다. 온 건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? 대표님 아니 재무 내용도 몰라가지고 지금 재무 본부장 불러야 되고 지금 대금 지급이 이렇게 늦는 거 다른 타 기업들보다 늦은 이유에 대해서도 모르고 아 국회에서 지금 화장실 가가지고 대화 나누는 태도도 그러고 아 뭐 하자고 오신 거예요? 저 이해가 안 갑니다. 그냥 지금 이게 국민들한테 큰 사안이니까 와가지고서는 미안하다는 모습 몇 번 보여야 되겠다 이건가요?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아 그러면 대답을 해보셔야죠. 왜? 아무튼 이거 저희 의원실로 사후에도 확인하셔가지고 왜 긴지 보고해 주세요. 네 알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게 비단 업체 문제만은 아닌 것 같고요. 우리 한기정 공정위원장님 네. 이거 분명히 많이들 반복해서 지적하셨습니다. 그죠? 이게 어느 기준이 필요한데 이런 네. 법 저런 법 적용 안 된다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인터뷰도 들었는데 이제는 그럴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. 분명히 이제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책임감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거 대해서 사후 보고 해주세요. 그렇게 하겠습니다. 정산 주기 규제 관련해서 예 저희가 검토해서 그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수고하셨습니다.